반갑습니다. 유튜버 영고맨입니다 오늘은 19단원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정말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전투 수학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남겨주셔가지고 힘이 많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과 60분법. 여기서 60분법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아, 저 친구 180도 돌았네. 360도 회전. 직각 90도.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30도, 60도, 90도. 30, 90도, 360도. 이럴 때 쓰는 법이 60분법이에요. 어, 이게 왜 60분법이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참고로 영상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있어가지고요. 왜 우리는 360도를 쓸까요? 가장 큰 이유는 1, 2, 3, 4, 5, 6, 7, 8, 9, 10, 이 있는데, 7 빼고 1, 2, 3, 4, 5, 6, 8, 9, 10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수죠그 외에도 많은 약수들이 있습니다. 360도 안에는. 약수가 많다는 것은 사치견산이 쉽다는 것이기도 하죠. 고대 선진국 바빌로니아는 천문학도 엄청 뛰어나는데요. 자기들이 세운 공식과 이론으로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확하죠. 지금 우리는 365일을 살고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췄잖아요. 3600년 전에 1년이 3 6 0일이라고 발견한 것은 엄청난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해가 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 십진법의 나라에 살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게 십진법이에요. 하지만 예전 고대 바빌로니아 안에서는 60진법이 좀더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1분은 60초잖아요. 그게 60진법입니다. 60 또한 360처럼 약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60을 3개로 쪼개, 쪼갤 수도 있고, 2개로 쪼갤 수도 있고, 5개로 쪼갤 수도 있죠. 이 3개가 핵심입니다. 2, 3, 5. 이걸로 나눠지냐, 안 나눠지냐. 그게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원을 60으로 나누지 않고 360으로 나눴느냐? 그 답은 바빌로니아 사람들만 알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삼각형을 먼저 60도로 정하였고 바빌로니아는 60분법이 더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먼저 정의하였는데 그 삼각형에 맞춰가지고 360도로 정의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360도가 됐을까요? 360이라는 수가 많은 수의 정수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했던 삼각형, 60도, 삼각형을 6개를 합쳐보니까 360이 되더라. 그래서 원은 360도. 잘 보셨나요? 이것이 60분법의 유래입니다. 이제는 호도법, 60부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 설명한 걸로 끝났고, 이제 호도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호도법일까요왜 60도, 30도, 90도, 360도? 저희는 잘 이해가잖아요. 왜호도법을 만들었을까요? 호도법은 물리학자들이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30도하고 30하고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은, 맷 도, 도라는 개념이 들어갔잖아요.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볼게요. 쉽게. 1차원이 있어요. 1차원. 이거를, 선을 1차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2차원을 해볼게요. 이렇게 평면. 이거는 평면 2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박스. 3차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원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뭔가 그리 어렵잖아요. 3차원, 4차원 하면 더 어렵겠죠. 차원이 높아질수록 어렵습니다. 도가 그래요. 이 도는 30을 1차원이라고 하면은 30도 도가 추가되는 순간 이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2차원. 1차원. 보세요. 1차원에서 2차원이 됐죠? 도라는 개념을 쓰는 순간 차원 차수는 최대한 낮게 하는 게 좋아요. 차수가 높아지면, 차원이 높아지면 되게 어려워져요. 차원이 만약에 낮아지면, 계산이 편리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어려운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차수를 내려서,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전에 180을 파이라고 했어요. 뭐, 여기서는 뭐 별거 없지만, 180도를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3.141592 무리수로 나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좀더 이거를 사용하기 편해졌어요. 왜냐? 차원이 낮아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도 개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왜냐? 전기공학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호도법의 개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분의 파이는 30도다. 저는 많이 했으니까 알아요. 2분의 파이는 90도다.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개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180. 180도는 파이라고 정의 내려봅시다. 180도는 파이다.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일까요? 여기서 곱하기 2개 했죠 곱하기 2 그러니까 2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180도는 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파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3.141592뭐 이런 무리수 원에서 많이 쓰이는 파이 그 파이인데 180도는 파이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내려 봅시다 그러면 360도는 2파이예요 그럼 90도는요 90도는 180도에서 곱하기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파이에다도 똑같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60도는요. 180도에서 3분의 1을 하면 60도죠. 그러면 파이에다는 당연히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180도에서 3을 나누니까 60도, 파이에서 3을 나누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45도는요. 45도는 180도를 4로 나누면은 45도가 됩니다. 저희는 180도는 파이라고 했으니까 4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4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예요. 30도, 30도 뭘까요?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이에요. 30도, 그러면은 180도는 파이니까 6으로 나누면 6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호두법이란 것은 이렇고요. 그래서 180도는 파이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60도네? 그러면은 180도에 3을 나누자. 그러면 3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180도는 파이다라는 걸 머리에 넣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이거 수학자가 보면 되게 화내요. 180도가 왜 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꼼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80도는 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개념적인 부분. 조금 어려운데 진짜 왜 180도를 파이라고 말하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이에요. 보충.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부분을 알면 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외우죠? 다 외우지 마세요. 180도는 파이다. 이것으로 다 유, 유도하는 거예요. 360도는 180 곱하기 2니까 파이에서 2파이. 60도는 180도에서 3분의 1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1,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파이분의 180만 외우면 다른 거는 다 유도가 되죠. 이제는 어려운 내용 합니다. 어려워요. 호두법. 이제 호두법을 해보겠습니다. 호두법. 여기에는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라디안의 개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디안. 라디안은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예요? 이겁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려 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 반지름이 1이라고 하면은 여기 호의 길이가 있잖아요. 여기 호의 길이가 있는데 호는 아시죠? 우리 원에 대해서 배웠을 때 했어요. 호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 13단원에서 했어요. 13단원. 원과 구에서 호는 원의 둘레 그래서 여기 핑크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게 호, 이게 반지름. 이게 호고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1일 때, 호도 1일 때가 있어요. 아주 길지만 반지름하고 똑같아질 때. 이러면 딱1 정도 되겠죠? 반지름. 호 길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딱 같아질 때. 이게 1이고 여기도 1이었잖아요. 딱 같아질 때 각도. 이 각도가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은 호의 길이랑 반지름과의 관계예요. 반지름이 1이고 호의 길이가 1일 때는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이 1. 이제 호의 길이가 1, 2. 호의 길이가 2라고 해봅시다. 호의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맨 라디안이라고 하면은, 2 라디안이에요. 2 라디안.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몇 배죠? 호의 길이는 2고 반지름은 1이에요. 같아지려면은 반지름의 두 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안.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죠? 두 배죠. 반지름은 1이고 호의 길이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 라디안입니다. 그리고 그려 보지 않아도 원 있고 반지름 1, 호의 길이가 3이면은 3. 그러면은 3 라디안이에요. 왜냐? 호의 길이가 3이니까 반지름은 1이고 이게 라디안입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 왼쪽에 있는 그림, 요거는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1배잖아요. 그래서 1라디안.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니까 2라디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지름은 1이고 호의 길이가 3이었다면 3라디안이었겠죠. 여기서 결과 도출. 결과를 하나 증명해 냅니다. 반지름이 1일 때는 호의 길이가 라디안이 되는구나. 라디안은 각도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 각도는 1라디안, 호의 길이가 1이니까 1라디안. 이 각도는 2라디안, 호의 길이가 2니까 2라디안입니다. 반지름이 1일 때는 호의 길이가 라디안이 되는구나.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배운 게 있어요. 13단원 원과 구에서요. 우리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라고 했어요. 2파이 r.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이 1일 때는 r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죠. 왜냐? r이 1이니까 r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2파이 곱하기 1이니까 2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호의 길이를 2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호의 길이 2파이. 그러면은 이 원, 이원 전체 360도는 맨 라디안이죠. 우리는 이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1일 때는 호의 길이가 라디안이 되는구나. 호의 길이 2파이죠. 이 360도, 이 전체는 360도예요. 중심각, 이 중심각은 2파이 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가 2파이, 반지름이 1일 때는 호의 길이가 라디안이 되는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이니까 라디안은 2파이입니다. 왜냐? 호의 길이가 2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마지막 거에서 하나 도출해냅니다. 360도는 2파이구나. 이거를 도출해 낼수 있습니다. 이건 각 60분법 각도 둘다 각도인데 이거는 60분법, 호도법. 그러면은 180도는 몇 파일까요? 2분의 1 하니까 파이죠. 60도는요, 3분의 파이죠. 30도는요, 6분의 파이죠. 이렇게 60분법과 호도법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은 잘 나오니까 쓰기 좋아요. 그리고 이걸 왜 외워야 되냐? FX350, c a s i FS350 시리즈, ES... 이거는 뭐랄까... 극좌표와 직교좌표계 바꾸는 내용들이 있어요. 30단원... 직교좌표계와 극좌표... 이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만약에 3과 30도라는 개념을 알아요. 반지름이 3이고 30도라는 개념을 알때이 극좌표를 직교좌표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좌표 형식을 직교좌표계로 쉽게 바꿔줄 수 있다. 우리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극좌표를 직교좌표계로 바꾸는 연습을 할때 여기 30도 들어가요. 6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6분의 파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6분의 파이를 30도로 바꿔줘서 넣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60분법에서 호두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쓰는 60도는 물리에서 잘 쓰지 않아요.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각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볼 때면 우리는 여기서는 파이는 180도다. 이 개념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파이가 어떤 때는 각도 개념. 어떤 때는 3.14라는 개념을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한번 다 정리해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 안에 파이가 있으면 그거는 180도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써있냐? 사인 6분의 파이. 이러면 파이를 3.14로 넣는 게 아니라 6분의 파이는 30도다. 이렇게 넣으세요. 만약에 3,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반지름이 3인데, 또는 2분의 파이야. 하지만 계산기엔 2분의 파이를 넣을 수 없어요. 이거는 90도로 바꿔 줍니다. 왜냐?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파이는 180도니까. 이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3.14를 대입해 가지고 풀어 주면 됩니다. 문제로 한번 볼까요? 기본 문제는 꼭다 풀어 보세요. 비례식을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비례식. 우리 비례식 배웠어요. 만약에 180도는 파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도는 뭘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으니까요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겠죠 30파이 180으로 나누면 x가 되겠다 그래서 나누면 6분의 파이네요 x는 6분의 파 30도는 6분의 파이 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먼저 죄송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정오표에 있습니다 정오표 카페에서 정오표 확인해 주세요 불편을 들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고 해봤는데, 세 번, 네번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보낸 게 오타가 좀 낫네요. 이거는 220입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요. 20, 45도, 5, 60.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건 극작표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반지름 몇이에요? 반지름은 보라색 동그라미. 각도는 45도, 60도. 이말은 즉슨, 이렇게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을 때, 20만큼 가고, 45도 기울어져 있는 거다. 이만큼에 있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극좌표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반지름은 5, 각도는 60도. 이렇게 휘면은 여기 점을 말합니다. 다른 걸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계산을 하려면요. 복수수의 개념도 있고 극좌표의 개념도 있잖아요. 이거를 직교 좌표계로 바꿔 줘야 돼요. 직교 좌표계로 바꾸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200 3분의 파이죠. 여기 개념 해 했잖아요. 파이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각도 각도 안에 있으면 180도다. 그래서 뒷부분을 뒷부분을 마이너스 3분의 180도. 그래서 마이너스 60도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쓸수 있겠네요. 200 마이너스 60도. 이거를 계산기에 넣어 주면은 직교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고 계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함정 문제 해 볼게요. 함정. 여기 파이 보이죠? 이거는 180도일까요? 3.14일까요? 앞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도 없잖아요. 그러면 3.14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14가 파이 대신에 들어간 겁니다. 파이 3.14. 함정이었죠? 4번 해 봅시다. 4번. 여기 보세요. 4파이, 파이. 사인 있어요. 탄젠트 있어요. 코사인 있어요. 각도 있어요. 사인 탄젠트 코사인 각도 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14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파이 앞에 뭐 있어요 사인 탄젠트 코사인 파이 없잖아요 3.14죠 여기는요 이 파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3.14입니다 그래서 파이를 180도로 볼 거냐 3.14를 볼 거냐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0도로 보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사인 파이, 탄젠트 2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반지름 5고 극적표가 60도, 3분의 파이. 이럴 때이 파이는 다 180도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개념 설명이 좀 들어가서 어려웠었는데요. 그래도 연고맨이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